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랄입니다. 성덕수 교수입니다. 제10판 신민법 강의 해독. 625페이지 제5관 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에랄 TV 실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5관 준점이요. 1번. 로마자 1번 준점이요. 민법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점유라고 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은 이러한 보호를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다. 즉,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준점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점유에 대한 규정을 주장하고 있다. 2번에 준점유의 요건과 효과, 양가를 보는 요건.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이 그 요건이다. 우선 준점의 객체는 재산권이다. 따라서 가족권에는 준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재산권일지라도 점유를 수반하는 것은 점유로서 보호되므로 준점유 26페이지가 성립할 수 없다. 준점유가 인정되는 권리로는 채권, 지역권, 저당권, 특허권, 상표권, 어업권, 광업권을 들 수 있다. 취소권, 해제권 등은 그것 자체가 독립하여 준점유의 객체로 되지 않으며 그러한 권리를 포함하는 법률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사실상 인정되는 경우에 준점유가 성립할 수 있다. 방금 이번에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해야 한다. 이는 거래관념상 어떠한 재산권이 어떤 자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인정된다. 예컨대 채권 증서를 소지하거나 예금 증서 인장을 소지하는 경우에 채권의 준점유가 성립한다. 방가리금 효과, 준점유에 대하여 점유에 관한 규정이 수용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이 수용될 것인가 권리 종류에 따라 다르겠으나 권리 추정, 과실 취득, 비용 상환, 점유보호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될 주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의 준점유에 관하여 변제자 보호를 위하여 470조의 규정이 도와져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로써 점유가 다 끝났는데요. 제가 너무 빠르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를 많이 풀고 다시 잘 정리하고 내일부터 소유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